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난 문제 두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108점을 다 잡아내야만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딱 보았을 때 백모양이 엄청나게 견고한 모양이어서 끝내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108점을 잡아내야만 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2급 정도로 특정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가는 것은 백이 너무나 간단하게 살 수가 있죠. 막고 한 집을 내고 이곳을 따내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바깥쪽에서 조여가는 수 말고 이곳에 치중가서 한 방을 노려가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막는다면 그때 젖히고 딱 붙여가서 그럴듯하죠. 백이 끊어간다면 그때 끊어서 이 모양은 백이 딱 걸렸습니다. 한 점을 잡으면 바깥쪽에서 단수 쳐서 촉촉수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한 점을 따내면 이곳을 밀고 들어가서 백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선의 치중, 이 수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백도 여기서 이곳을 가만히 뻗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예요. 젖히고 이어간다면 막아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고요. 치중을 한다면 이것도 안 되죠. 찔러도 막고 1번과 3번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치중이 은근해 보였는데 이 수도 안 되는 수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밀어서 천천히 공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막아간다면 그때 여기를 붙여갑니다. 지금 1번과 2번이 백한테는 엄청난 자충이에요. 끊는다면 그때 끊고요. 한 집 내는 것은 3점 촉촉수. 3번을 단수 쳐서 잡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단수 치고 때려간다면 이 진행은 백이 잡혔습니다. 자, 근데 백은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아니고요. 이때 가만히 뻗어가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밀어간다면 그때 막고요. 지금 단수 쳤을 때 내 점을 살리질 않아요. 내 점을 살리지 않고 이곳을 한 집 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치중 가면 잡는 게 아닌가 하실 텐데 막으면 찌르고 딱 단수 쳐서 지금은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를 들어왔을 때 백은 한 집 내는 수가 좋습니다. 넘어간다면 그때 막아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죠. 네, 밀어가는 것도 실패이고요. 흑은 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바로 이곳에 건너붙임, 이 건너붙임을 두어가야만 합니다. 백도 이곳을 끊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내친 걸음이다 하고 여기를 딱 끊는 것은 떡수입니다. 왜 떡수냐면요. 이곳을 왜 떡수냐면요. 백이 단수 친다면 치중 가서 네, 이거는 잡을 수가 있어요. 때리면 넘어가고 여기를 콱 집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백은 한 집 내는 묘수가 있습니다. 찔러갔을 때 그때 단수 치고 때린 다음에 빠져가면은 지금은 다 잡은 것이 아니고 패가 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 흑은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로 빠져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백이 있는다면 넘어가서 안쪽에서 살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막는 것은 그때 끊어가면은 백돌이 모두가 자충에 걸렸습니다. 잡은다면 붙여서 잡히고 막으면 단수 쳐서 잡히고 그렇다고 입구자로 비껴가자니 끊었을 때 이 역시 대책이 없고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한진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고 여기를 빠져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문제였어요. 1번 붙이는 수, 그리고 찔렀을 때 빠지는 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100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이 동그라미, 100의 동그라미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 100의 안쪽에서 수익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아, 이 동그라미 엄청 신경이 쓰여요. 이게 없다면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문제인데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는 팩이 그냥 뻗어가면 여기서 뭐가 없어요. 층과도라도 맞고 여기를 먹여치고 이어갔을 때 또 끊는 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단수 쳐서 여기를 또 이을 수가 없어요. 네, 백이 살았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곳에 치중 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때도 이 백 한 점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젖히는 게 선수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막으면 1번이 너무 외롭죠. 네, 이 진행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 혹은 백을 잡으러 가려면 일단은 이곳을 붙여야 됩니다. 이곳을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빠지는 것은 그때 밀어가서 이 진행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루는 걸 선수해도 네, 젖히면 잡혔고요. 뭐 있는 거는 그냥 이 자체로 잡히는 사활이죠. 손을 빼더라도 네, 오공도화로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를 딱 붙였을 때 아마 이 수익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백이 맞고 넘어갔을 때 이어가면은 여기서 뭐가 없다. 왜냐면 뒤로 있자니 때리면 살고 이어가자니 먹여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끊는 수가 신경이 쓰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혹은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자, 지금 6번을 일단 따고요. 그럼 백이 단수 쳐서 태점을 못 살리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여기서 고정관념을 깨는 흑의 묘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일선을 젖혀가는 수이죠. 이 세 점은 사석 작전이었습니다. 때릴 때 됐다 내고요. 단수 친다면 치받아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때려도 단수 쳐서 옥집 옥집으로 백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기를 딱 붙이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어가서 언뜻 보기에 있는 백이 먹여치는 수가 좋지만 이때 고정관념을 깨고 때린 다음에 젖혀서 이 세 점을 사석 작전한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